이거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거 애매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가면 너무 정말 놀랐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샤방샤방한데 우리가 발라드라고. 근데 저는 이게 2016년이기 때문에 발라드로 갑니다. 요즘 시대 발라드인가요 이게? 아, 어렵다 이건 발라드 아니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우리 윤 교수님이 왜 저렇게 까칠하게 구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에 와서 이런 노래를 발라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 누른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그러면 발라드 아닌 걸로. 형님은 괜찮게. 형님은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어쨌든 이게 발라드 장르 안에 순위권에 있었던 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쥐약이 된 거죠. 어떻게 이 노래가 쏘쏘가 발라드야. 근데 지금 인기 차트 안에서는 댄스 차트 아니면 이게 그냥 발라드 차트. 아니 그렇죠. 팝 차트 없어요? 그냥 팝 차트 없어. 없어요. 따로 없어. 늘어나야 돼. 또 이런 거를 알려드린 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 그냥 발라드인가 보다 댄스인가 그치. 보다 하기 때문에 장르의 정체성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예, 거죠. 예, 저희 근데 이 노래는 너무 샬랄라해서 차라리 샬라드라는 장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샬라드 좋다. 샬라드 좋다. 샬라드는 잘다. 백아연 씨, 당신의 음악 장르는? 샬라드입니다. 발라드가 아닙니다. 아, 샬라드 아니에요. 샬라드입니다. 샬라드. 샬라드. 만약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 프로에 나오시지. 좋습니다. 예, 자 좋아요. 샬라드.